원장님, 저는 수술까지 했는데 눈밑이 아직도 왜 이런가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눈밑 지방 재배치 제거의 수술 목적은 정해져 있어요. 예전에 제가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들이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쌤,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한 지가 3개월 차가 되었는데요, 눈밑 지방 재배치가 망한 건지 아니면 이게 정상인 건지, 눈밑이 약간 휑하고 잔주름이 있긴 한데 눈밑에 다시 지방 이식을 해야 되는 건지 필러를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에요. 그리고 또 금방 또 다른 분도 올려주셨는데요, 눈밑 지방 제거 후에 눈밑 꺼짐이 심한데 필러로 채우면 울퉁불퉁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 중에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하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보면은 이제 대공포의 시대잖아요. 유튜브가 되면서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왠지 어떤 분들은 이거 하면 안 되는 수술인데? 라고 하는 느낌까지 제가 받았어요, 환자분들한테서.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오신 분들을 보면은 수술이 무난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환자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목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수술 잘하고도 욕을 먹었던 게 다른 병원의 일뿐만 아니라 저도 옛날에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트라우마가 막 떠오르면서, 원장님 저는 왜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했는데 눈밑이 아직 이대로인가요? 라고 이런 컴플레인을 들었던 그 옛날의 과거의 기억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설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사실 저의 과거를 돌아보면. 근데 지금도 설명이 참 잘 안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원장님 왜 지방을 다 안 빼셨나요? 지방을 다 빼야 편편해지죠. 원장님 믿었는데. 이럴 줄 몰랐어요. 이게 지방을 너무 완벽하게 빼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네이버 지식인을 검색하다가 어떤 환자분이 글을 올려주신 걸 봤는데, 자기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했는데 지방이 다 안 빠진 것 같아서 강력하게 병원에 컴플레인을 하고 다시 한번 지방을 뺐는데 그때 사시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팔뜨기, 복시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과정이 이제 쉽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눈밑 지방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이 안쪽에 눈 동자를, 안구를 굴려주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그게 만날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이 덜 빠졌다는 생각에 자꾸 빼다 보면은 그 근육을 건드릴 수가 있어서 사시가 올 수 있는데, 이게 싹 빼는 게 좋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꼭 지방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지방을 빼는 게 아니라 앞광대 뼈 자체가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밑 지방이 튀어나온 게 많진 않고 적당한데 제거도 잘 됐는데 앞광대 뼈가 낮아서 상대적으로 지방이 돌출되어 보이는 경우도 꽤 많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앞광대 뼈 부분을 지방이든 필러든 해서 올려줘야 되는 거지 이거를 막 지방을 더 뺄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만으로는 원래 기대치가 좀 낮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수술을 마음 먹을 때까지 얼마나 그 고민과 막 그 무서움과 아픔과 돈과 막 후유증 이런 거 겪으니까, 아니 수술까지 했는데 완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고 나서 뭔가 어떤 재료가 됐든지 간에 이 앞광대 부분, 특히 뼈가 낮은 분들은 이 뼈 부분을 채워줘야 돼요. 근데 재료가 사실 되게 많이 있죠. 가장 흔하게 권하는 재료들은 지방이식, 그 다음에 아테콜, 아테콜이라고 콜라겐 비슷한 재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기증된 진피, 그 다음에 콜라겐 부스터,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필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다른 재료들은 수정이 좀 어려워요. 옛날에 이제 수술을 엄청 잘한다고 소문이 났던 의사들 사이에서 그분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고서 뭔가 여기를 좀 채워주는 게 좋으니까 아테콜이라는 재료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계속 자기가 수술하면서 다른 의사들한테 자랑도 하고, 나 이렇게 수술이 깔끔하게 잘 됐어요 라고 자랑도 하고, 한국에서 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해외 학회까지 갔다가 오면서 그런 재료를 막 사와서 막 힘들게 했는데, 몇 년 있다가 만났는데 자기가 나 요즘 힘들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옛날에 그 넣어놨던 거 그거 다 제거하느라고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눈밑이라는 데가 엄청 섬세한 곳이기도 하고 시간 지나면서 약간 모양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게 환자분들이 이거 싫은데요 라고 했을 때 수정이 쉽게 되느냐, 그런 것도 사실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곳이에요. 이 미적 관점도 의사들마다 계속 시대마다 계속 변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한번 깔끔하게 됐다라고 해서 끝까지 깔끔할 거냐는 진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희 병원에도 예전 시술이나 수술 때문에 눈 밑에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오시는데 제가 수정을 해드리기 어려운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방이 많이 튀어나온 거는 수술을 하는 게 맞고, 채워주는 거는 히알루론산 필러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수정이 쉽게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모양을 가장 섬세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히알루론산 필러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아니 지방 재배치라는 게 눈 밑에 지방 튀어나온 걸 빼가지고 아래에다 다시 재배치를 해주는데 왜 완벽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눈 밑에 있는 지방량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만 막상 안쪽에 앞광대 쪽을 채우기에 많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이런 질문도 생각이 날 거예요. 아니 저는 진짜 다크가 있다고요. 여기 색깔 어둡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진짜 다크, 색깔 다크가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대부분 90%는 그늘 다크거든요. 그늘 다크는 모양을 바꿔줌으로써 그러니까 눈밑 지방 빼고 앞광도 올려주고 눈물거랑 채워주고 이러면서 대부분 그늘 다크가 좋아지는데 진짜 다크는 슬픈 소식과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슬픈 소식은 레이저나 주사 시술로 이 색깔 다크가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슬프죠? 그런데 좋은 소식은 색깔 다크는 비비 바르면 뭐 소개팅 나가거나 모임 나갈 때 쉽게 가려진다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눈밑 지방 재배치 제거 수술은 미리 설명이 잘 되지 않으면 수술이 잘 됐는데도 환자 만족도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수술 단독으로보다 히알루론산 필러 등으로 보완을 해주는 게 나중에 훨씬 만족도가 높을 수가 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